그런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제 뭐 누가 뭐 이제 DJ를 맡아서 영화 그 테러를 전화를 걸고 누가 신청곡을 하는 거야 일단? 아, 테러범이 주인공이지? 내가 테러범을 할게. 자기가 하정우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별명 조인성이에요. 비열한 머리. 비열한 거리. 비열한 머리. 머리. 비열한 머리. 비열한 머리. 네가 DJ를 해. 테러범. 내가 테러범을 하고. 국장. 너는 국장. 머리를 다 넘기고 국장을 하고. 너는 이거 빨면은 국장이. 너는 PD를 하고. PD. 오케이. 밥 먹으러 갑시다. 테러 들어가. 네 명의 기대의 연기 대결 기대해 주세요. 아 됐고. 연기라는 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럼요. 네. 안 다시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음악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손실하고 터치랑 걸어 하자. 여기에는 저의 내면 연기를 선보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연기 잘 되세요? 뭐 연기는 제 삶의 일부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얘기 들었어? 일생일 때의 기회인 것 같아. 형 이거 확실해야 돼. 우리 이거 들뿐 거야. 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전화를 한 통화 썼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꺼지라고. 아,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상품으로 장놈김 세트 그리고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꺼져! 꺼지라고! 제발! 제발!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제발! 6, 6, 6, 1, 2, 3 Dance, dance, dance.
감사합니다. 큰일 나 되겠습니다.